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9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의 3절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첫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컴퓨터를 내재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 저희가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이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그 내부에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내재한 그러한 제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에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보통은 이제 기존의 제품에 그런 컴퓨터와 네트워크 연결되면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하면 기존의 공장에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넣어서 연결해서 포함시켜서 보다 지식지향적인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화된 또는 자율화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뜻합니다. 제품의 컴퓨터가 실행되면 이 컴퓨터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보통 이런 그 컴퓨터가 설치된 그 제품에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들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센서에서 받아들인 정보에 따라서 어떤 지능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능적인 대응을 그 제품에 혹시 가지고 있는 액추에이터라든가 모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이 컴퓨터에 연결된 이 제품에 연결된 네트워크는 외부와 연결을 해서 자신이 이제 센서 같은 걸로 그 제품에서 센서 같은 거에서 받은 자료를 외부의 서버에 옮겨준다든지, 또는 요즘에는 이제 발달해서 외부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어떤 기능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이 자기 제품에 들어있는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 클라우드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만 가져오는, 즉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을 외부로 옮겨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 커넥트 제품 중에 하나가 스마트 커넥트 자동차. 우리가 스마트 커넥트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실은 스마트 커넥트 자동차 대표적인 것의 하나입니다. 일단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라이더라든가 그런 외부의 방해물이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그런 걸 센싱할 수 있는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방향을 조절한다든가 정지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프로그램들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기능, 즉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도로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동차의 상태를 외부에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어떤 기능, 특성들을 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능을 내재시켜서, 즉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운행이 가능한 그러한 자동차로 변신시킨 그러한 대표적인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컴퓨터가 도입돼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의 큰, 또 하나의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영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960년대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계에 많이 최초로 도입이 많이 돼서 그때 그 컴퓨터의 역할은 그 표준화시키고 또 자동화시키고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과정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컴퓨터의 특징은 이 네트워크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동화나 정규화,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에 많이 사용된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랑 연결이 돼서 기업 외부 업무에 이 컴퓨터들, 네트워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커넥티드는 이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어서 세 번째 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업무나 어떤 생산 환경이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하고 네트워크가 제품에 들어옴으로써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에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쓰고 폐기하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에 컴퓨터를 집어넣음으로써 네트워크를 집어넣음으로써 변화는 곧 시장하고 어떤 산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이제 종류를 나누는데 그 종류를 스마트 커넥티드의 어떤 응용 단계, 좀더 이제 자꾸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런 응용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센서라든가 카메라 같은 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의 서버로 보내서 외부에서 그 어떤 제품이 운영되는 상태라든가 어떤 특정한 상황 같은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어 기능입니다. 제어 기능은 모니터링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제품에 밖으로, 외부로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모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장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 외부 환경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거든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게 제어 기능입니다. 세 번째 최적화 기능은 이렇게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 사이에다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센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가장 최적화한 어떤 대응이 무엇이냐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맞춰서 외부에 제어를 하는 그러한 기능이 최적화 기능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 이제 자율화 기능인데요. 이 자율화 기능은 역시 앞에 세 가지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제품 자신이 가능하면 인간의 어떤 도움을, 인간의 중간에 간섭 없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는 그러한 수준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율화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완전하게 자율화가 됐을 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어떤 도로 상황을 판단해서 목적지까지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자율화 단계에 도달한 어떤 스마트 커넥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이제 다다음 강의 한두번 정도 더 강의를 할 텐데요. 그때 이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예제로서 스마트 커넥티드 마네킹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C 마네킹이라고 지었는데요. C라는 건 이제 앞에 물론 ABC를 붙였지만 CSE 본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마네킹은 기존의 마네킹에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이제 추가한 그러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C 마네킹에는 카메라가 붙어 있고요. 물론 이제 소형 컴퓨터가 하나 들어 있고 카메라가 붙어 있고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 마네킹에 이제 옷을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에 관심 있어서 다가오면 그 다가오는 걸 센서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 다가오는 사람을. 그다음에 그 촬영된 사진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가온 사람이 성별이 뭐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자체가 이제 소형 컴퓨터고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한 결과를 다시 네트워크로 보내주면 이그 마네킹이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런 식의 어떤 활동 또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내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옷을 입으려고 옷에 관심이 있는 그런 고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고객이 언제 이 옷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 들어있는 그러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입니다. 그림에 이 C 마네킹의 작품 과정이 보여지는데요. 번호선으로 따라가면서 1번에서 이제 고객이 접근하면 접근 센서가 고객이 접근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카메라가 고객의 얼굴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을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이나 성별 같은 걸 예측을 해서 사진을 분석해서 예측을 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면 그 자료를 다시 고객 접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마네킹에 없던 기능을 거기에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추가함으로써 가질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 스마트 마네킹,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입니다. 저희가 C 마네킹 시제품을 구현을 했는데요. C 마네킹에서는 이제 기존 마네킹에 라즈베리파이라는 소형 컴퓨터, 리눅스가 돌아가는 소형 컴퓨터를 탑재를 했고요. 그 라즈베리파이에 적외선 접근 센서를 붙여서 적외선 접근 센서를 붙여서 사람이 접근하면 그 센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형 카메라가 또 붙어 있어서 그 센싱이 되면 사람이 접근한다는 걸 알게 되면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흐름, 그러니까 접근을 했다, 센서에서 정보가 왔다, 사진을 촬영을 한다, 사진을 서버에 보낸다, 다시 받는다, 결과를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노드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라즈베리파이에서 돌아가면서 그 전체 과정을 이제 컨트롤하는 저장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앞에 그 사진을 보내서 그 사진의 대상의 성별하고 나이를 다시 그 인공지능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알아내는데 이때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얼굴 인식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C 마네킹 이제 시제품 구현한 게 보여지는데요. 마네킹은 뭐 기존의 마네킹을 사용했고 그 머리 부분에 그렇게 라즈베리파이가 들어있고 카메라 센서가 들어있는 물론 이제 무선 네트워크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컴퓨터를 집어넣은 어떤 기구를 하나 올려놓아서 마네킹이 스마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 질문을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예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 응용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 마네킹을 생각해보면 C 마네킹은 우리가 네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계 중에 모니터링 단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황을 감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단계가 제어인데요. 제어는 이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밖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저희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접근했을 때 그 접근한 카메라를 찍을 때 약간 이렇게 LED 불빛을 하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밖에 외부에 그 컴퓨터가 사진 찍는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능동적인 그런 외부에 전달하는 그런 신호지만 뭐 크게 어떤 제어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화까지 그래서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를 합쳐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자율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썼던 그 C 마네킹은 모니터링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자체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내재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뭐 응용 분야 또는 그 레벨
그 적용 레벨로 보면은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그리고 자율화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제로 뒤에 이제 또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예제로 C마네킹이라는 마네킹에다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어떤 그 스마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